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이제 진성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바른 권면에 귀를 기울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또 지난주에도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권면에 다시 이거 바른 권면에 귀를 기울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외우는 고사성어 중에 양약 고어구 이리어병이요 충원여거이 이리어행이라. 여러분 외우는 거는 젊었을 때 외워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캐나다 가서 그 처음에 외웠던 영어들 아직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하는 거는 10배의 시간을 들어도 그대로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외울 수 있을 때 여러분 성경 말씀도 또 여러분 공부도 그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아시는 분 있겠지만 다른 게 아니라 양약,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는 유익하고 충원, 충성스러운 말은 여거이, 귀에는 거슬리지만 행하기엔 유익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참 지혜는 성경 말씀 아니지만 참 지혜는 들어야 될 권면, 말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지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듣는 귀가 열린 거예요. 깨닫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들려야 돼요.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우리의 삶과 신앙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이 진실한 충고를 들을 수 없어서 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개인뿐만이 아니에요. 충고를 잘못 들어서 나라가 깨지고 망하기도 하고 갈라집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니까 솔로몬 사후에 솔로몬에 이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지파 중에 12지파 중에 10지파 대표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솔로몬 왕에 의해서 당신이 왕된 거를 우리가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솔로몬 왕이 그 무거운 고역과 멍에를 우리에게 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일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실제였거든요. 나라를 막 넓혀가고 막 하느라고. 그래서 그 고역을 짐을 가볍게 해주신다면 저희가 르호보암 당신을 왕으로 충성스럽게 섬기겠습니다. 딱 들어도 합당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3일만 기한을 달라고. 그리고 나서 두 그룹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첫 번째 경험 많은 그 나이가 많은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임금님 맞습니다. 그게 합당한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바른 권면에 마음이 열려있지 않아요. 말을 들었어요.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들었어요. 들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귀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주변에 같이 자란 젊은 친구들 같이 막 높여주는 것, 막 칭찬하면서 추켜세우면서 백성들에게 더 큰 짐을 지워주십시오. 왕의 새끼 손가락이 당신의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백성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잃어버려요.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찢어지는 그런 비극을 겪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바른 권면을 듣는 게 이런 결과를 좌우하는 거예요. 이처럼 바른 충고와 권면을 듣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 지혜를 말하고 있는 잠언에 보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이 참 권면을 듣는 것의 중요성. 시간 관계상 다 하지 않겠습니다. 4장에 있는 거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에 들어보세요. 4장 1절이에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또 10절이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20절이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여러분, 이처럼 바른 권면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 계신 거예요. 그분이 멘토가 돼서 우리 목회자를 인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구원을 받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다 권면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13절 부분에서는 중요하고 실제적인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권면을 읽고 있는데, 묵상하고 있는데 그 권면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나 유익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 너무나 중요한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권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아프리카 떠나기 전에 함께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사랑으로 전하는 권면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인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첫째로, 옛삶으로 절대로 돌아가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입니다. 중심 권면이에요. 마지막 부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될 첫 번째 권면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우리와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즉 유대교에서 복음을 듣고 개종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계속 나오는 표현인데 그게 뭐냐면 더 나은, 더 좋다, 비교급이 나와요. 잘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시다. 모세보다도 더 존귀한 분이시다. 구약의 선지자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완벽하게 계시하신 분이시다. 또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훨씬 더 좋다. 계속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편지의 수신자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현재 신앙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 34절 한 곳만 그 상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옛 삶에 대한, 유대교 전통에 대한 미련이 좀 남아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젖어 살았기 때문에. 또 외부의 계속적인 압박 때문에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가 로마 제국의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 하에서는 기독교에 비해서 유대교는 훨씬 더 공인된 종교였어요. 그래서 유대교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히브리 성도들한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더 나은 것이다. 너 옛삶 부러워하지 마라. 지금 예수님 따르는 것, 그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이다. 그러니 뒤로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어렵더라도 이 믿음의 길을 가라. 라고 강력하게 권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5에서 39절,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권고로 알고.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리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옛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권면을 우리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지금 수련회 끝난 지 2주 정도 지났어요. 그렇죠? 2주 하루 지났는데 이 2주 동안도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겁니까? 제가 믿기로는 그렇게 계속 전하는 것 같아요. 네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 뜻대로 거룩하게 살면 반드시 핍박과 조롱을 받을 것이다.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오해를 받고 손해도 감수해야 될 것이다. 불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적당히 해라. 전처럼 살아라.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기독교에 관한 월드뉴스를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월드뉴스 이제 해외 토픽처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다 이런 소식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6세에 캐나다에 다니는 한 고등학생이 무기징역 받은 소식이었어요. 아니, 무기정학을 받은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16세에 어떤 일을 했길래 무기정학을 받았을까요? 이름이 조시 알렉산더예요. 그 학교 카톨릭 계통의 학교인데 사립학교였는데 학교에서 어느 날부터 트랜스젠더를 위해서 화장실, 공동화장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화장실 가는데 남학생들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남학생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자였기 때문에 본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여기 반대한다고. 나는 성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런 관점을 갖고 있다고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정책을 반대한다고 무기징역에 처했어요. 캐나다에서. 아니, 무기정학에. 무기정학입니다. 여러분, 그냥 어떤 동성애에 대해서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한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뉴스가 나오는 거지. 미국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여러 뉴스가. 근데 봤더니 존 웨슬리의 후예들이라는 미연합감리교회, UMC잖아요. 미연합감리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미연합감리교회. 거기도 존 웨슬리의 후예라고 하는데 동성애의 물결이 막 교단을 다 점령한 거예요. 굉장히 큰 교단입니다. 다 점령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텍사스에 있는 이 성경적인 양심을 잇는 목회자들이 우리는 UMC에 속할 수 없다.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자라고 목회를 했는데 이제 안 된다 해서 500교회가 탈퇴하는, 심지어 탈퇴하는데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목회자는 나오는데 성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좋다. 그래서 갈등을 겪고 있는 그 뉴스가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반성경적인 문화가 온 세계를 점령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실제로 내가 약간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내가 동성애에 대해서 이 성경적인 지금 그 얘기를 조금이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진짜 이상한 사람 취급당합니다. 그 물결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인터넷과 드라마, 영화 등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공격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최근에 어떤 프로를 딱 봤는데 하자마자 그냥 이후에 무슨 내용이 나오겠다 딱 예상해 가더라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겠구나. 근데 정확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껐어요, 그냥. 여러분, 이런 세속적이고 거짓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물결이 거세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삶으로 돌아가려는 유혹과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또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분위기가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허장 목사님, 우리 중고등부 담당하고 있는 허장 목사님과 식사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지금 청년부 예배드리는 인원이 토요일인데 한 400여 명 전후가 됩니다. 더 많이 물러 나와야 돼요. 그런데 중고등부 주일 예배 인원을 얘기하면서 놀랐어요. 몇 명이냐면 130명 나오는. 이제 중고등부 조금 있으면 청년부에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전에는 좀 더 많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줄은 거예요. 제가 그걸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물결과 세상 물결과 이게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음 세대예요. 근데 브릿지 세대입니다, 우리가. 우리도 다음 세대지만 그 더 어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알고 나서 열심히 믿어보려는 우리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세상이 도전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곤란하다.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또 안 돼. 너 창피당할 거야. 너 설 자리 없어. 더 심해질 거야. 여러분, 신앙에는 후퇴가 없어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수련회 끝나자마자 지금 세 번째 예배잖아요. 두 예배를 통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허대니 목사님, 박상백 목사님 통해서 처음에 세상에 순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컨펌하지 말라고. 세상에 압력에 굴복해서 그대로 쫓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주에 도전도 저도 여기서 앉아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뭐예요? 옛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순월의 이후로 혹시 미디어 금식 어느 정도, 물론 풀 미디어 금식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나름대로 정한 미디어 금식을 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또 시간을 정해서 성경 읽고 책 읽고 설교 듣는 분 있습니까? 또 힘들어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분들 있습니까? 어려움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렸죠. 임계점에 대해서 멈추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뭐 선교뿐만 아니라 이 교회 전체에 여러분의 삶에 세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앞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이 권면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결단하세요.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 저는 결코 옛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 나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소서. 여러분 이게 선행돼야 됩니다. 옛삶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잠깐 쉬셨습니까? 오늘 예배 때 은혜 받고 결단하고 다시 주님을 향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들어야 될 권면,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한 권면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을 계속 실천하는 삶을 살라. 이제 그냥 뒤로 물러가는 그게 아니고, 앉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사랑하면서 나가는 삶이에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처음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여기서 형제가 무엇입니까? 이제 신앙의 권면을 하는 거예요. 형제가 누굽니까? 우리 형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명한 구절이죠.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거듭난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 중에 결정적인 하나가 하나님 사랑하고 실제 영혼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요한에서 3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까? 요한에서 3장 14절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시작.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원들 지체들 귀하게 여기십니까?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뾰족한 눈으로 보지 않고 사랑으로 용납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나한테 먼저 적용해야지 그게 머리만 커져갖고 그것을 남을 판단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뾰족한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용납해 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유치원생입니까? 아니요.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대접받는 거예요. 제가 결혼 주례 때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랑은 상대방 입장에 쓰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 성령 안에서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말을 들어주고 여겨주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진짜 원하십니다. 주님을 닮아서.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훈련시키십니다. 근데 그 훈련의 첫 번째 장소가 어딥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저는 딸이 두 명 있는데 이 결혼해서 아이 낳는 낳고 살면서 가장 돌이켜보면 얻은 혜택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을 훈련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 서로 이해하는 거 다르잖아요. 물론 저희 딸들 귀합니다. 전 그렇지만 서로 그러므로 가족이라고 무조건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무례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이 교회인 거예요.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박준수 목사님 말씀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 너희가 사랑을 배웠느냐 물으실 때 우리가 주님께 주님 모르셔서 그럽니다. 사실 우리 세대는 저와 너무 안 맞아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면 여러분 셀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볼셰비키 혁명 때 일이었어요. 1917년입니다. 추운 러시아 지방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특히 정치범들을 가뒀습니다. 감옥이 너무나 열악했어요. 얼마나 춥겠어요. 일부러 죽으라고 추운데 충분한 옷을 주지 않고 아침만 되면 추운 곳에 다 나가게 해서 하루 종일 일하게 했어요. 동상 걸리고 막 심한 노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하루 동안 밥을 주지 않고 저녁에 딱 한 번 보리빵 하나랑 멀건 스프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짐승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럼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일 약한 사람을 막 때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음식을 뺐습니다. 지옥이 된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각 방에서 굶어 죽은 사람, 또 추위에 얼어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맞아 죽는 사람들이 계속 나왔어요. 지옥 같았어요. 그런데 한 감방에서는 달랐습니다. 처음에 그 감방도 비슷했어요.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중에 정교회 사제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일하고 나서 음식이 나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서로 때리면서 뺏고 있는데 이 사람 그래도 건강하고 자기 몫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입에 들어간 게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들한테 가서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프를 떠 먹이는 거예요. 정신없이 먹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양심에 찔림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씩 바뀌었어요. 실제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병든 사람 외에 하루 종일 밖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일하고 끝나고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따뜻하게 자기 체온으로 데뼸던 겉옷을 그들에게 줍니다. 잘 보려고 주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줍니다. 그걸 나눠요. 이제 빵과 스프가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장 연약한 사람부터 먼저 먹이기 시작해요. 완전히 달라지게. 실제 있었던 일이 감옥에서. 그리고 감사하기도 하기 시작해요. 매일 아침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실제로 이 오랜 기간 감옥 생활 지났을 때 그 감방의 사람들이 거의 죽지 않고 끝까지 남았다고 합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지옥 같은 감방이 주님의 처소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요한일서 4장 20에서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무나 많아요. 한 군데만 더.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청년부 예배가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되길 원합니다. 그 동시에 사랑하는 교회 청년부의 모임이 사랑으로 가득한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더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실제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법 천지처럼 이런 점을 이용해서 나만을 이해해주고 내 마음대로 해도 그냥 놔두라고 하는 그런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 안에서 질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 1절에서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사용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살라고 권면하면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2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사랑이 확장되고 있어요. 이제는 공동체에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손님 대접, 즉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책임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 때는 교회 지도자들이 이동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보면 이동하는 거 좀 돌보잖아요. 실제 이렇게 이동했어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숙박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 밖에 사람들에게 관심 갖고 그들을 돕는 일을 소홀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그랬죠. 또 19장에 롯이 그랬습니다. 이를 통해서 큰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사랑이 퍼져나길 원해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좀 나눴던 지금 미국 암센터에서 병원에서 일하고 계시는 원종수 원사님 기억나시죠? 그분의 간증을 들어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이분이 예전에 고등학교 때 아주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 월세방으로 갔는데 어머니와 이제 동생이 있었는데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막 바람이 막 새니까 얼어 죽을 수도 있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주님을 붙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가는 길에 늘 걸리는 분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새벽 기도에 추운 겨울에 얼어 죽을 수 있는 그때 그 앞에 역전 앞에 있는 어떤 나이 많은 아주 더러운 거리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가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 없이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고등학생인 이 원종수 그 당시 학생한테 아들한테 어머니가 저 할아버지 오물로 막 배설물도 묻고 막 그 더러운 그 옷을 다 벗기고 따뜻한 물을 데워서 목욕시키기를 시켰어요. 착하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갑옷 같은 걸 다 벗기고 물을 데워서 목욕을 시켰습니다. 그래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옷 중에 유일하게 멀쩡한 그 내복, 멀쩡한 내복인데 너 그거 꺼내다가 할아버지 입혀라. 입혀줬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배고프시니까 그 시래기, 죽 끓인 거 그걸 갖다가 할아버지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먹을 때까지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많지 않은데 이 할아버지가 한 그릇 먹고 또 먹고 또 세 그릇째 먹는 거예요. 거의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겨울 동안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고 그래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다른 시간이 꽤 지나서 집회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그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영어로, 이분 영어잖아요. That was me. 그게 나였다. 네가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지. 네가 내가 배고팠을 때 먹여주었지.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 꼭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관대해지고 넓어져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친절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것이 또한 믿는 자의 마땅한 삶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런 모습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과부명부에 보면 이런 항목이 나옵니다. 제가 한 권만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5장 9에서 10절이에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다.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진짜다. 저런 사람 뽑아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잠깐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겐 친절한데, 나를 아는 사람들에겐 친절한데 모르는 사람들에겐 전혀 다른 태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태도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을 필요한 자들에게 주의 마음으로 다가감으로 인해서 세상이 주를 볼 수 있게 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세 번째 권면은 감옥에 갇힌 자를 돌보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것입니다. 3절이에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뒤로 물러날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랑으로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와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원수와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제 사랑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는 일체적으로 일반 죄수를 의미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신앙 생활하다가 투옥되고 고문을 당하는 그 당시 믿는 자로 대부분 보고 있어요. 그 당시 죄수들의 상황이 매우 열악했어요. 지금은 감옥 가면 뭐 일도 시키고 먹을 것도 주지만 물론 갇혀있지만 그 당시는 음식과 생필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지 않으면 감옥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자를 돌보는데 희생이 필요했어요.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나와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을 돌볼 때 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다른 일 때문에 잡혀온 그들을 돌볼 때 같은 무리로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낙인을 찍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짐을 지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동정하고 돌보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나와요? 네가 갇힌 자인 것처럼 또는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당장 교도소 사역을 시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주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학대받는 자, 갇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북한 동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정치범 수용소에 10만 명이 갇혀서 짐승처럼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북한 주민이 어떻게 됐든 큰 감옥처럼 자유를 잃고 살든 말든 우리가 좀 편하기 위해서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면서 팍 그게 말이 되냐고 때로 강대상을 치기도 하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것은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북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주에 교회 인터넷 카페 담임 목사님이 이런 기사를 자유 게시판에 올렸어요. 여러분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이 통일장관 중국 내 탈북민 한국 등 희망국가로 입국해야 였습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중국 내에 있는 탈북민들이 국제 기준에 따라 인권을 보장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은 국제 규범의 정신에 배치되며 강제 송환 금칙의 원칙에도 반한다 하며 한국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재중 탈북민의 구금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모든 탈북민들을 전원 수용할 것이라며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국내로 입국하고 어떤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러분, 이게 마땅한 거예요. 주님은 갇힌 자, 학대받는 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또 우리가 그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길 원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주님의 마음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한 몇 년 전의 일인데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저희 가정의 첫째 딸이 한국을 떠나서 이제 캐나다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이 아이는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사역할 때 거기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라다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고등학교 다니고 있을 때 그런 마음을 어느 날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인도구나,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준비하고 또 유학 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시간에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어떤 뉴스 본 거를 제 마음에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얼마 전에 탈북해서 중국에서 잡히지 않고 숨어 지내는, 그리고 언제 잡힐지 모르는, 그리고 팔려다닌 때로 고통받는 탈북 여성에 관한 뉴스였어요. 그게 기도하는데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분명히 저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조금 후에 제 심령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훈아, 너의 딸이 중요한 것처럼 그들도 중요하다. 지금 내가 나의 음성을 듣고 너의 딸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네가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저 여성들을 구하기를 원한다. 이 일을 하고 그 일을 해라. 그리고 사역을 하는 단체에게 필요한 자금을 송금해서 한국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라는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아놓은 돈을 먼저 이런만큼을 거기 보내서 실제로 그 일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더 많은 돈,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보내주셔서 유학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그때 느꼈어요. 뭐 작은 그냥 경험이지만 느꼈어요. 하나님이 갇힌 자, 고통당하는 자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하는 것들을 기뻐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갇힌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믿음에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권면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가까운 데서부터 주님이 마음을 넓혀주신 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그들을 품고 사십시오.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심판날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알듯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37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권면입니다. 옛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신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 보니까 성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라고 권고합니다.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관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이걸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음행하는 자, 관음하는 자가 특별히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냐? 의를 행하고 믿음 안에 살고 싶냐? 그러면 성적으로 순결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음행은 일반적인 성적인 부도덕이. 간음은 결혼서약을 위반하는 성적인 부도덕을 지칭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풍조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4절 하반절이에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신다면 심판하세요.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빨리빨리 짧게 짧게 할게요. 고린도전서 6장 9에서 10절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을 유업으로 쭉 하면서 음행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예 한번 띄워주실래요? 고린도전서 6장 9에서 10절 예 중간에 보시면 음행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그리고 10절 밑에 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대로 살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계시록 21장 8절에 뭐 믿지 않는 자들하고 중간에 음행하는 자들과 쭉 하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쭉 나오면서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과 멸망이 기다린다는 것.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 여러분 이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어린 학생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이런 세상 속에서 진짜로 진리와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또 예수님이 그 사람의 진짜 주인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시대.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음란에 물들여 있습니까? 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 예전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은 상상도 안 돼. 18년 전에 조사한 것, 2005년도에 여성정치연구원에서 조사한 게 매춘하고 향락 산업에 종사하는 그게 직업인 사람이 18년 전에 70만에서 100만이었어요. 지금 훨씬 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이 200만이 넘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인구는 줄어가는데. 음란물이 인터넷에 홍수를 이룹니다. 전국 곳곳에 러브호텔 모텔. 저희가 가끔 산행 가기 위해서 양평을 가잖아요. 곳곳에 홍천도. 깔렸어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요양병원에 있어서 면회하기 위해서 이번 주 이제 아프리카 가기 전에 그 인천에 있는 한 지역 요양병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면회를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밥 먹기 위해서 한 동네를 이렇게 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은행을 가야 돼서 은행 가는데 그 동네 넓은 지역이에요. 전체가 거의 음식점 몇 개 있고 그 전체가 러브호텔 모텔이. 제가 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장사가 되나? 저렇게 많은데 저게 장사가 되나? 그냥 동네예요. 꽤 넓은 동네에 화려하지는 않아요. 전체가 러브호텔이나 모텔이 그냥 깔려 있어요. 노아의 노아 홍수 심판 때 같아. 소돔과 고모라 시대 같아. 여러분 왜 대환란이 온다고 했습니까? 악이 차는 거예요. 악이 차는 거. 악이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음란의 쓰나미가 오고 있어요.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죄에 무감각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어느새 비슷한 성향을 자꾸 띕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님 따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마음에 간음한 그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질 거니까 괜찮아. 용서 받을 거야. 사함 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듯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른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라. 오른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천국 가는 것이 온몸을 가지고 멸종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반드시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아니면 멸망합니다. 바울이 음행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이렇게 했어요.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축하고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이다. 당신은 소속이 다릅니다. 우리가 물론 아직 몸의 구속이 이루어졌지 않기 때문에 모든 유혹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대로 사는 거, 그대로 젖어 사는 거, 똑같이 음담패 서라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 성도의 마땅한 바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에서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은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야 되는 여러분 이 권면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야 믿음을 지키고 구별되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탐심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5절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돈 좋죠? 좋습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사랑하고 얽매이는 것을 탐욕이라고 그래요. 절대 탐욕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구절 잊지 않겠지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또 골로새 3장 5절 보니까 탐심 곧 우상숭배니라.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돈입니다. 그들의 안정감은 돈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탐욕, 배금사상이 가득해요. 돈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돈 때문에 살고 죽기도 합니다. 말끝마다 돈돈돈 하며 삽니다. 우리 믿는 자는 아니에요.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그래요? 도리어 족한 줄로 여기라. 욕심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가족들 위해 일해야 되고 막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주시는 재정의 축복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염세주의에 빠지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돈에 마음을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돈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돈, 돈, 돈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렇게 권면하는 근거와 이유를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들을 향한 권면이기 때문에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왜 돈돈돈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족하라고 그래요? 물론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5절 보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6절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도움이십니까? 여러분이 지혜입니까? 삶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또 진짜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축도 때 늘 하는 것처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줄에 딱 띄고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뿌리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 신뢰하고 순종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 살지만 그렇게 주의 뜻대로 살 때 재정 분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믿고 청지기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에 재정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늘 공급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이번 달도 공급. 아니 목사님 월급도 많이 받잖아요. 그래도 공급을 경험하고 지난 달에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고 제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재정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젊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재정 분야에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준비되어야 됩니다. 부을 수 있는. 그리고 아직 가야 될 길이 멀지만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많은 그런 하나님의 훈련시켰던 과정이 있습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한번 나눴는데 제가 캐나다에서 한국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2005년도 신년부터 새로운 은혜를 삶과 사역에 붓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그 캐나다 밴쿠버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로 이제 4년 몇 개월 했던 어떤 교회를 사임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교회로 인도해 주셨어요. 분명한 음성을 듣고 갔어요. 거기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스카우트까지 초대했어요. 근데 거기에 갔는데 하나님 인도받고 왔는데 사례비가 많이 이렇게 줄었어요. 더 큰 교회인데. 그렇게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세 번씩 또 평소 때는 낮에는 또 사역해야 되고 그러니까 새벽에 떡집에서 일했습니다. 제가 떡을 잘 만듭니다. 가래떡 만드는 거 어떻게 비법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진짜 맛있는지 그 비법을 실제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큰 유명한 집에서 제가 일했어요. 새벽에. 모자란 딱 500불, 지금으로 따지면 50만 원 정도인데 그 정도가 딱 모자랐어요. 근데 그 정도를 받아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새벽 이제 이틀에서 3일 가니까 어떨 때 이틀 3일, 나머지 이제 토요일까지 그 교회 새벽 예배가 있었으니까 그 나머지는 이제 새벽에 새벽 예배 갔어요.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이들 놓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막 마음을 부어주세요. 눈물이 막 흘러요. 그리고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성원아 이제는 여기 이 도시에 있는 수많은 그 청년들, 청소년들 위해서 내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를 나는 원한다. 매일 와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새벽에. 그럼 매일 와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떡집을 그만두라고 하는 거지. 내가 떡집을 그만두라고요? 그만두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다음날 그 일하는 떡집에 일하러 갔습니다. 가자마자 그 사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지금까지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사람 구할 때까지 제가 일하고 이제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나름 열심히 했거든요. 좀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 월세니까 여기처럼 월세 몇 번 이렇게 봐주는 게 아니니까 매달 월세는 이제 박는돼야 되는데 500불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아내한테 이제 알려줘야죠, 이제. 내가 이렇게 그만뒀다. 그렇게 이제, 뭐 반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집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문자가 하나 교회에 와서 와 있더라고요. 교회, 목사님께서.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직후에 갑자기 임시 교육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더 핵심이 되는 제가 젊었을 때니까 그리고 큰 교회였거든요. 핵심 그 교육자 회의가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안건에 분명히 없었는데 회의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근데 이제 제 월급을 올려줘야 되겠다는 갑자기 그런 안건이 올라갔대요. 갑자기 제 그래도 저렇게 괜찮은데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시면. 그래서 회의에도 없었는데 갑자기 얼마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500불 올려주자고. 제가 그 주인 사장님한테 그만둔다고 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 거기서 회의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달부터 500불이 올랐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계속 훈련하시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0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세요. 주님 따라가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주님께 순종하세요. 탐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첫자리에 주고 주님 뜻대로 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재정과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삶에 공급하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거예요. 규모 없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즉흥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규모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탐심에 돈이 나의 삶의 기반과 안정의 근거와 나의 미래의 무조건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돈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겁니다.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때 전하신 신자가 주로 섬기는 세 가지 우상. 오늘 권면 들어보세요. 그게 뭐였죠? 자기 사랑, 쾌락 사랑, 탐심이에요. 여기 똑같잖아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사랑하며 살라고 권면하잖아요. 또 음란, 탐심 버리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사랑, 쾌락 사랑, 탐심, 이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책임지는 삶, 승리의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점검해야 돼요. 이 권면 들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옛삶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주님 앞에 더 나오세요. 주님을 더 찾으세요. 내가 한 2주 했는데 안 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다시 잠깐 멈췄는데 또 하면 돼요.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세례서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 모임 때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더 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사세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진리, 그리고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주님 의지해서 살아가세요. 여러분, 최종평가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 바른 권면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이 권면으로 나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기도했어요. 그저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와 우리 청년들이 더 진짜가 되게 해주세요. 적당한 신앙생활 말고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시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 그대로 한 발을 세상과 또 주님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쫓아가는 진짜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진짜지만 더 진짜가 돼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외에 몇 가지 권면이 나오지만 다 건너가고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짧게 정리해서 마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권면의 끝부분이에요.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성문 밖은 부정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유출병에 걸린 환자는 의식적으로 부정하다고 성문에서 쫓아냈어요. 성문 밖에 있을 때 레위기 16장 26, 28절을 보면 성문 밖에서 올 때 많은 경우 정결의식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성전은 주님이 계신 곳이, 속죄 제사가 행해진 곳이, 거룩한 곳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속죄 제물에 대해서 성문 밖, 골고다, 해골의 곳,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골고다, 해골의 곳, 성문 밖에서 돌아가셨어요. 죄 가운데 부정한 사람들이었던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인자와 동일시 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곳은 치욕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는 장소였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수치에 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그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 우리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는 길이에요. 쉬운 길, 그냥 단순히 쉽고 편한 길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승리의 길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생각해 보세요. 뭐가 쉽습니까? 세상에 그런 엄청난 물결이 오는데 조금만 있으면 옛삼 요요현상처럼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관성처럼 돌아가기 쉬운 이런 세상에서 이런 물결에서 반대로 가는 거 뭐가 쉽습니까? 근데 가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기적이고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세상에서 나를 내려놓고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고 더 멀리 원수와 핍박자까지 사랑하는 거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하고 악하고 탐욕적인 세상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수련회 끝난 2주밖에 안 됐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오늘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결단하고 뜨거운 마음 받아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가신 그 길 이제 내가 갈 차례입니다. 주님 그렇게 가십시오. 그럴 때 진짜가 됩니다. 여러분 더 진짜가 됩니다. 주님이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삶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권면으로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오늘 이 권면을 실제 붙들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너를 위해 살아라. 즐기면서 살아라. 너도 바쁜데 네 일 신경 쓰기도 바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신경 쓰면서 사니? 우린 누굴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돈과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옥에 마땅히 던져져야 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벌거벗 쓰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사랑으로 승리하셨던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들을 귀가 열리게 하소서. 깨닫는 마음이 열리게 하소서. 멈춰서는 안 된다. 세상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평가될 날이 있다. 그냥 막연히 돈 많은 거 사람에게 시샷받는 거. 하나님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게 하소서. 나의 딸들아 아들아 옛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나의 마음을 품어라. 사랑하고 살아라. 손해보는 거 아니다. 사랑하는 것 때문에 너를 내어주고 희생하고 그거 손해보는 거 아니다. 어리석은 거 아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다스림 나의 실체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을 보여주길 원한다. 나는 너의 사랑의 범위가 넓어지길 원한다. 너의 심령이 더 넓어지길 원한다. 원수와 핍박자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승리의 길이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얼마나 악한지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탐심이 가득한 세상인지요. 성령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가셨던 그 길, 사람들은 거부하는 그 길, 이해할 수 없는 그 길, 나는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돕고 계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존귀한 존재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에 주님의 꿈을 심으셨습니다. 우리 청년부에게 주님의 꿈을 심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땅에 보여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압박해 올 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세상의 흐름에 동의하지 말고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라.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청년부 예배가 모일 때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임재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임이 주의 마음을 품고 성령 안에서 모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사랑의 회복이 있고 위로가 있고 권면이 있고 교제가 있는 그런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모임 되기를 원합니다. 지쳐있는 형제자매들이 와서, 낙심된 형제자매들이 와서 우리 통해서 역사하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발을 촉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의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그 선하심을 맛보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께로 부르십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내 안에 내가 있기 때문이다. 내 안에 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주님이 우리를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로 불렀습니다. 옛 삶으로 돌아가지 마라. 사단이 너를 속삭여도
너를 낙심시켜도 너에게 정죄감을 주어도 옛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 나는 안 돼. 나는 또 이렇잖아. 옛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내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되라. 너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열방이 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나의 심장으로 나의 마음으로 무장해라. 성령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돕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 이것이 주의 음성이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소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구나. 주님이 나를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부르기 위해서 영문 밖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오라고 손짓하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손짓하십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기 원한다. 좌절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정죄감에 사로잡지 말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를 붙들라. 지치지 말라.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너의 공급자다. 너의 아버지다. 너의 주님이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땅의 가치관과 이 땅의 기준으로 이 땅의 향락에 취해서 이 땅의 것에 취해 살다가 끝난 인생이 아닙니다. 비록 몸은 이곳에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고 연합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새로운 결단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소서. 새로운 결단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소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애들을 영적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소서.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소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멈춰버린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세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주님이 보혈로 정결케 하십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귀한 분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기대주들입니다. 하나님 새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새로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옛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라.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사랑하며 살라. 내 마음을 품고 살라. 구별된 삶, 나에게 드려진 삶, 거룩한 삶을 살라. 세상 기준 말고. 여러분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우리가 5분 정도 성령 충만 놓고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결심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삶을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우리를 채우시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때로 잠깐 멈출 수도 있어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를 향해 달려가게 하소서. 성령님 도와주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부으시는 성령님, 새 마음을 부어주소서. 새 결단을 부어주소서. 여러분 주님이 여시는 문들이 열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께로 달려가세요. 우리는 승리합니다. 과정 가운데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쉽지 않은 공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자들입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소서. 위로하여 주소서. 새 힘 주시옵소서. 사단의 잠소가 깨어지고 주의 말씀이 그 속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청년들을 일으켜 세워주소서. 하나님 이들이 희망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희망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브릿지 세대, 하나님의 뜻을 연결하는 세대 아닙니까? 바른 권면의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바른 권면의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붙잡고 성령을 의지해서 나아가게 하소서.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깨어지고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소서. 과연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청년들을 준비시켜 주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주소서. 여러분을 드리세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1, 2분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 마음을 드리세요. 그리고 결단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권면을 나를 위한 권면으로 붙잡습니다.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성령님 의지해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 살게 하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잠식당에, 거기에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주님을 쫓아 살게 하소서.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가게 하소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을 쫓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영광의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소서.